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정성호 의원이 사퇴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몇 가지 유추는 해볼 수 있죠. 뉴스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경향신문에서 정성호 의장 경선 후보직 사퇴 이렇게 기사가 나면서 그냥 너무너무 빠르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다 계획이 짜여 있었던 것처럼 몇 시간 안에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요 기사가 나오고 전에는 민주육선 추미애 조정식 단일화 수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단일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단일화 움직임이 있고 정성호가 그 다음에 후보 사퇴 선언을 하고, 추미애 조정식 단일화 하면은 괜히 서로 출혈 경쟁만 하고 정성호가 또 욕만 먹고 끝까지 추미애랑 싸우면서 출혈 경쟁하게 되면 진짜 이재명의 오른팔 정성호나 당대표 이재명이나 타격을 입을 게 많았죠. 원래 추미애가 설치기 전까지는 당내 민심, 국회의원들의 민심은 정성호였어요. 그래서 최재성도 뭐 방송에 나가서 정성호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했었는데, 갑자기 스탠스를 또 나중에 바꾸고 온갖 조중동을 위시한 적폐 언론들이 몰빵으로 추미애를 떠먹이고, 수박 유튜버들 김어준, 박시영, 조국을 떠먹이던 유튜버들도 몰빵으로 추미애를 떠먹이고, 조국 떠먹이던 댓글 부대들이 또 몰빵으로 추미애 떠먹이고 이러면서 민심이 바뀐 건 사실인데, 근데 당대 민심이 그렇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정성호 의원은 몇 년째 밭갈이를 민주당에서 해온 분이고 수십 년 됐죠. 지금 5선까지 했으니까 수십 년간 민주당에서 당적 바꾼 적도 없고 묵묵히 탄탄한 인맥을 유지해 오면서 의원들이 다 좋아해요. 신문 수박들도 정성호는 못 가더라고요. 박찬대 끝났어요. 이제 멘탈 흔들리게 해줘야 됩니다. 박찬대는 이미 판단 끝났어요. 박찬대 아니에요. 근데 김용민 의원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구리긴 해요. 김용민 의원의 스탠스도 요즘에는. 추미애는 권력욕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정성호는 권력욕 없어요. 권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예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판검사 됐겠죠. 이재명과 같이 인권 변호사 길을 처음에 선택을 해요. 그리고 또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면 친문 쪽에 줄 서거나, 아니면 노무현 파리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서울대 법대 선배인 이낙연 쪽에 줄 서거나 이랬으면 얼마나 찰지게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지금 5선 의원 하는 동안 당내 요직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돈과 권력만을 노리는 사람이었다면 아예 국내임 쪽에 갔겠죠. 김용민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느낌은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성호의 국회의장 후보 사퇴가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발표됐고 너무 또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정성호가 후보직 사퇴 발표하고 한 40여 분 후에 국회의장 선거 6선 추미애 조정식 단일화 논의 5선 정성호 사퇴면서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그리고 또 추미애 조정식 단일화 완전 합의 속보로 나왔어요. 한 두세 시간 사이에 후다닥 정성호 사퇴하고 단일화 움직임이 있다가 갑자기 단일화 결정. 저도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는데 정성호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이재명과 협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재명이 추미애를 밀기 위해서 의장 후보 사퇴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친명계의 좌장 이재명의 오른팔이라는 정성호 죽이기를 이렇게 언론이다 유튜버들이다 다 하는데, 국회의장 됐을 때 더 공격받고 힘드니까 1보 후퇴하고 2보 더 전진할 수 있는 거를 넘겨주면서 다른 전략을 이재명과 정성호가 짠 걸로 보여져요. 애시당초 추미애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다면 정성호를 아우 형 이번에는 국회의장 나가지 말고 후반기에 해 이랬겠죠. 그래서 추미애가 되면 안 된다고 이재명은 생각했어요. 분명히 정성호가 이번에 아예 국회의장 안 되고 법사위원장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사위 해서 좋은 법안을 계속 올리고 국회로, 그런 다음에 그 좋은 법안을 노골적으로 어떻게든 방해 공작을 하려는 게 많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추미애의 실체가 또 빨리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어요. 오히려 나쁘게 보지 마시고, 추미애 제가 시간이 너무 급박해가지고 추미애의 실체가 한 달만 더 시간이 있었어도 민심 많이 돌아서게 할 수 있었는데 너무 급박했어요. 추미애까지는 아직 봉합되긴 힘든 거라서 다 이해는 합니다. 추미애를 지지하겠다 다는 분들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추미애가 막 탄압받고 이재명 지킴이를 했던 쇼를 했었고, 또 문재인과 대적하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이낙연하고도 싸우고 이런 모습으로 언론이 또 공격을 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쌓여온 데이터 상으로는 추미애를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국회의장이 돼서 뻘짓을 할까 안 할까 제가 열심히 또 추미애 비판을 하면서 째려보고 계속 압박을 해나가야죠. 정성호가 국회의장 높은 직을 사퇴를 하고 법사위원장 하겠다고 하면 그건 막을 명분이 없어요. 법사위원장 어떻게 막아요? 훨씬 높은 등급의 국회의장 스스로 사퇴하고 법사위원장 5선 의원이 하겠다면 이건 막을 명분 없는 겁니다. 법사위원장 해서 법안을 정교하게 통과를 시키고 국회로 넘겨서 추미애가 통과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뻘짓하는 걸 못하게끔 압박을 해야죠. 그리고 국회의장 하면 대부분 정치판에서 은퇴하는 이런 수순이기 때문에 정성호가 이재명 지킴이를 열심히 하면서 민주당 22대 국회 개원했을 때 국회의장 사퇴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그래서 이재명과 함께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개혁을 이끌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재명은 추미애 국회의장 체제 하에서 가시밭길이 많이 보여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추미애가 국회의장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조국신당 교섭단체 기준 완화해서 조국신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설치게 해주겠죠. 그러면서 얘들의 계획은 뭐냐면 올해 안에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 대표고 민심을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갈라치기하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폄하하고 끌어내리는 짓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카드라고 생각했던 게 조국이라는 바지 사장을 내밀어서 친문 세력들의 새로운 베이스 캠프를 따로 만들어서 의석을 만든 다음에 교섭단체가 돼서 민주당 이재명이 하는 거는 어떻게든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조국이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막 윤석열 까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언론이 비춰주면서 조국이 진짜 개혁파고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투사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재명은 고구마다 답답하다 171석 만들어줬더니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서 이재명을 끌어내리거나 아니면은 정치력을 약화시키고 조국이 민주당을 접수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든지 아니면 윤석열을 조국이 막 물어뜯어요. 추미애도 도와줄 겁니다. 박찬대도 도와줄 거예요. 민영배도 도와줄 거고. 그래서 조국이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섭단체가 안 되면 언론에 보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섭단체 아닌데 언론에 집중 보도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섭단체 돼서 위원장 하나 맡고 국회 상임위 원장 조국이 하나 맡고 설치게 되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조국만 떠먹여 줄 거라고요. 그러면 조국 떠먹여 주고 진짜 윤석열의 지지율이 구라로 또 여론조사 뽑아내고 지지율 떡락 조국 효과 이러면서 조국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심사안인데 그러면서 추미애도 조국 편을 들어주면서 윤석열 하야하게끔 판을 구축할 거예요. 조중동이 그러면 윤석열을 탄핵을 시킨 게 아니고 헌법을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시키자 요 타령들 할 거예요. 추미애랑 조국이랑 박찬대랑 민영배랑 어리숙한 민중들은 내각제는 아니고 윤석열이 내려오는 게 어디야 임기 단축한 게 어디야 이러면서 그거에 또 몰빵 지지를 해주면서 내각제 개헌에 찬성해 줄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추미애가 거의 기정사실인데 이재명이 왜 병원에 들어갔나 또 휴가를 왜 일주일을 신청을 했나 깜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찬대가 지가 뭔데 명심은 추미애?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또 뽑아줘요. 박찬대가 조정식 정성회한테 의장 불출마를 요청했대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보관이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지금 판 다 아실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이재명 지지자들은 매번 속이 새까맣게 타고 똥줄이 타요. 내색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가 뭔데 국회의장의 선거에 개입을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재명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좀 언급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셔야지 우리 지지자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힘을 모아드릴 거 아니겠어요? 혼자서 항상 끙끙대시고 내색 안 하고 그냥 하나가 돼서 가자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찬대가 이재명 팔이 노골적으로 해서 날로 원내대표가 됐는데 바로 이재명에게 반하는 이재명의 오른팔 정성호 보고 출마를 하지 말라고 요청을 드린 건 아니에요. 이번 교통정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도했다고 한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래요. 아예 이재명이 추미애가 자기가 꼭 됐으면 하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장이었다면 아예 정성호 출마를 만류를 했겠죠. 형 나가지 말라고. 전반기에는 추미애가 하고 후반기에 형이 해. 이렇게 했겠죠. 이게 무슨 이재명의 뜻이라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합니까? 당내 친문 좆바 세력들의 압력이 있었거나 이재명과 정성호가 전화로 논의를 해보고 지금 여기서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또 다른 전략을 선택하고 출마를 포기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당대표 연임이야 딜에 들어가진 않죠. 당대표 연임이야 이재명이 맘만 먹으면 다 뽑아주는데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90% 이상이 이재명 지지자들인데 박찬대 원내대표 할 깜냥도 안 되는 애가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됐는데 국회의장까지 친명이면 친명 1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정성호 조정식 의원을 조심스럽게 설득했다고 해요. 아이고 박찬대가 능력이 대단하시구만. 아니 지는 친명 타령해서 날로 추대가 됐는데 원내대표로 왜 정성호는 친명으로 되면 안 돼요? 지는 된다 이거예요? 추미애도 친명팔이겠는데 왜 추미애는 또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폐 세력들이 다 작전회의를 끝내고 이재명과 정성호 숨막히기 작업을 써요. 박찬대가 이랬대요. 조정식과 정성호한테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데 당원이 뽑은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당원 타령들 하네. 이래서 이재명 지지한다는 권리 당원들도 쉽게 선동당하고 여기저기 흔들리고 깜깜해요.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고 정치 관심 끊을 순 없잖아요. 이재명이 그래도 171석 얻었는데 어떻게든 끝까지 지지를 해줘야죠. 올해 안에 저는 결론이 난다고 보거든요. 올 한 해 밭갈이 열심히 해봅시다. 지금 박찬대가 완장차고 설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 사실입니다. 당 일각에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선거에 직접 관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박찬대 자꾸 설치고 또 내각제 개헌을 직접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걸 뒤로 떠먹이는 짓 하다가 이게 갑자기 한 방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 없다고 이재명 편 없다고 제가 그나마 그래도 사람 잘 보는데도 추미애한테 속고
송영길도 아닌 것 같고 김영민한테도 속았죠. 김영민은 조금 더 여지는 놔두고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센스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과거 기사들 찾아보고 이러는 저도 속는데 일반 민중들 얼마나 잘 속으시겠어요. 근데 이 박찬대를 떠먹이고 키우고 자기 꼬봉으로 생각하는 게 정청래예요. 정청래가 SNS에 공유하면서 속보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 출마, 이재명 대표와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 완수, 정청래 명문정당 이거 박찬대의 작품이다 이러면서 박찬대를 엄청나게 떠먹이고 키워줬죠. 자기 꼬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김민석이라는 자에 대해서 추미애가 국회의장 한 게 순리다, 공개 지지 선언을 했죠. 김민석은 김민웅의 동생 아니에요. 촛불행동. 김민석은 추미애가 아껴요. 김민석은 문재인도 파리한다고 평산마을 가자고 현수막 자기 지역구에 달고 문재인 파리하면서 또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에서 주최한 전시회 가서 인증사진을 찍어주고 김건희 인스타에 올라와 있고 김건희가 언급한 개식용 방지법 요거를 자기가 또 법안을 발의한다고 이러고 김민석은 김건희랑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김민석과 친하고 김민석 형 김민웅하고도 오래전부터 친하고 김민석이 추미애를 밀어주는 걸 보면 추미애는 아닌 거예요. 근데 박찬대 깐다고 들려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믿으면 가야 되는 희한한 광신도적인 습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 편은 다 지켜야 된다. 이런 디바이드 앤 룰 선동질, 갈라치기 타령하던 김어준의 선동질에 아직도 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성호가 국회의장 못돼서 이재명이 솔직히 피해본 거 아닙니까? 이재명 가시밭길 걷는 게 이제 빨리 보이는데 이재명도 자기만의 보관이 있길래 정성호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고 또 다른 전략이 있을 거예요. 정성호를 법사위원장으로 앉히고 다른 우회 전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대가 어디라고 국회의장 선거에 개입을 합니까? 원내대표 된 지 며칠 됐다고. 이거를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박찬대 위험한 게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박찬대 진짜 정체가 뭐지?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말했잖아. 당원존에서 국회의장 선거,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넣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명히 언급해서 그 영상 남아있잖아요. 당원 투표하는 거는 옳지 않다. 당대표 선거는 당원이 뽑는 게 맞지만 국회의장 선거와 원내대표는 다르고 위험하다고. 거기서 옆자리에 앉아서 똑똑히 들은 놈이 사퇴하라는 근거가, 그러니까 정성호 조정식 사퇴하라는 근거가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된대요. 김두관도 원내대표 선거 나오기 전에 여론조사는 80% 이상이었습니다. 저도 김두관한테 속았었는데 당원 여론조사가 100% 맞다는 당위성이 없는데 김민석과 똑같이 여론조사 근거를 대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박찬대 정체가 도대체 뭐야? 공천혁명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라고 밀어준 건데 국회의장이 친명이 되면 안 된다고? 이게 뭔 개소리야. 이재명이 분명히 그랬는데 국회의장 원내는 당원 투표하면 안 된다고. 이재명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빼거리면서 추미애 밀고 국회의장도 인기 투표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은 이재명 지지할 자격도 없다. 추미애 미는 것들은 그냥 굿찍이랑 동급인 것 같다. 좆바 밀던 애들이 추미애를 밀면 투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조국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문재인 조국은 이해는 하겠는데 왜 추미애를 까냐고 또 난리치면서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생각이 없으신 건가. 조국 밀던 애들이 똑같이 사람만 바꿔가지고 추미애를 밀었잖아요 지금까지. 박찬대 뻘짓 못하게 계속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예전과 달라요. 지금은 민중들이 많이 깨어났고 이재명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몰빵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힘들어지는 일을 하려는 게 보이면 무조건 비판을 해줘야죠. 아니 국회의장 선거에 원내대표가 간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원내대표의 권한이 그럴 권한이 있어? 이재명 대표도 관여 안 하려고 국회의장 선거에 있어 절대 말을 안 하시는데 박찬대 네가 뭔데 당대표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야? 이거 가볍고 오지랖 넓다고 봤는데 이게 뭔 짓거리야? 의장 선거에 원내대표가 나서서 결정 짓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그러니까 박찬대는 지금 선을 넘어서 너무 설치고 있어요. 완장 차주니까 목에 힘주 완전 신나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완장 차주면 사람이 다 변해요. 대다수가.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더 크게 변합니다. 더 빠르게. 김구 선생님이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변절자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왜? 외놈보다 무서운 적이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 통용되어 있는 얘기예요. 지금 국내힘이 악이긴 하지만 국내힘보다 더 죄질이 불량한 민주당 내의 밀정 뿌락치예요. 이게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세상인데 홍석현이 만든 거죠. 어떻게 봤을 땐 진보 세력의 밀정 뿌락치들 되게 많습니다. 유시민 비롯해서 지금 이재명 파리하고 민주주의 지키는 쇼를 하는들 벌써 국회 개원도 안 했는데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요 영상 한번 보세요. KBS에서 예전에 만든 시사 다큐멘터리인데 밀정이라는 요 영상 보시면 깜깜한 게 느껴질 거예요. 김좌진 장군, 김원봉 장군, 안중근 장군, 이때 서류상 밝혀진 것만 895명의 독립운동가분들을 내부에서 밀정짓을 하면서 죽이게 했던 사람들이 밝혀졌어요. 895명이나. 이 당시라면은 그래도 민족주의 정신이 남아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895명이나 밝혀졌는데 더 밝혀보면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밀정이 나올 거예요. 이걸 전문적으로 다 파헤치지 못했는데
이재명 주변에서 이재명 파리하는 측면이라고 자처하는 들 중에 분명히 밀정이 있고 적폐의 뿌락치들이 분명히 있어요.